네, 안녕하세요. 배우락에서 강의를 듣고 2019년도 1회 시험에서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와 실기를 같이 합격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번 시험 그 난이도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제가 쉽게 합격할 거라고 예상하였었는데 막상 그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가채점을 하면서 자그마한 실수들이 계속 나와서 최종 발표 때까지도 계속 불안하게 생각했었지만 전체적인 그 난이도는 뭐 어렵지도 쉽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인터넷 강의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배우락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요. 인터넷 강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업의 그 어떤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 단원별로 강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단원에 대해 제가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자기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. 이 자기 학습 진행 방법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효하게 작용해서 시험에서 쉽게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. 배우라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교수님은 김상현 교수님인데요.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목당 그 20개 문항 중에서 12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8개까지 틀려도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 말씀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. 김상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특히 그 교수님이 그 자신감 있고 재미있고 그러한 그 강의 덕분에 쉽게 제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 소방 설비기사 기계 분야도 빨리 강의가 개설되어서 교수님 다시 한번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, 빠른 시간 내에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